주말사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금요일의 고용 지표 확인 이후에 비트코인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가격 폭락이 있었고요. 뉴욕 증시도 결론적으로는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사실 애매하게 나왔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실업률은 또 반대로 시장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심지어 월가의 이 전문가들까지도 모두 엇갈린 전망 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요. 지난 8월 미국이 공개한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 2천 명이 증가됐습니다. 전월 증가폭보단 늘었지만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8월의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월의 미국 고용 보고서는 이번 달로 예상돼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을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8월 고용 보고서 수치가 전달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또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해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함께 확인해봤었던 미국의 ADP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8월에 민간 부분 고용이 전달보다 9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업률이 7월에 4.3%까지 올랐다가 다시 8월에 4.2%로 떨어진 것은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대량 해고에 나설 정도로 경기 부진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일각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표적인 메파 위원인 월러 이사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가 된다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 첫 번째 인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장기적인 목표에 근접해지고 고용시장이 완만해지면 1년의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 발표 이후 나쁘지 않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오히려 월가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 이후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 중이다라면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에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전해왔는데요. 미국은 자산 평가나 적절한 수준의 레버리지 등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은데 빨간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또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처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과는 이 은행 이외의 금융 시스템에 규제가 더 적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이버 보안이 더 거대해지고 점점 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대선 판도 안에서 어느 정도 또 우려감이 섞인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IRA가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경제적인 이점은 모두 사라지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경착륙, 연착륙과 관련돼서 지속적인 의견들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 진행이 되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밤이면은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가 됩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는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애플의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30%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220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애플의 첫 AI 핸드폰인 만큼 기존 사용자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월가에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 출시가 당장 애플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236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의 경쟁으로 애플이 판매 부진을 겪는 것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 16에 포함되는 챗 GPT 기반의 AI 서비스가 중국 안에서 제공될지도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은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오픈 AI를 대체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가 있는지 애플은 지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다시 올라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분이 그대로 실망 매물로도 나올 수 있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월 달에 애플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 만큼 내일 애플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기다려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소식이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가 기술도 함께 나누고 수익도 함께 나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AI 인공지능 회사인 XAI 그리고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XAI의 기술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FSD에 활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XAI와 나누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외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XAI는 음성비서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테슬라의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업체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회사 간의 수익 배분은 테슬라가 XAI의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XAI의 경영진은 테슬라의 FSD 수익을 1대1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는 분기 매출의 80% 이상이 지금 전기차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부진하자 현재는 AI나 자율주행 혹은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간의 상호 연결성의 확대를 보여주는 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반대로 좀 부정적인 입장도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함께 이런 기술과 인력을 나누게 된다면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초래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CEO는 본인의 X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보도를 부인한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에서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을지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로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만 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지난달에 보여줬던 블랙 원데이 이후로 최저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을 지수에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4분기면은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워낙 부진했고 또 시장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4분기 돼서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나 온체인 데이터의 여러 가지 일환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4월에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바이 더 딥,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